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고 실세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가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F-35 전투기를 조롱하는 글과 영상을 잇따라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간 25일 X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F-35의 설계는 요구사항 단계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너무 많은 것을 충족하도록 요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싸고 복잡한 모든 것을 조금씩 할 수 있지만 어느 것도 뛰어나게 잘하지 못하는 기체가 됐다는 겁니다. 머스크는 하루 전에도 F-35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드는 멍청이들이 아직도 있다면서 중국산 드론의 화려한 군무비행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F-35는 세계 최대 방산업체인 미국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미국 국방부를 비롯해 한국과 영국, 일본,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이 잇따라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드론 전쟁이 미래라고 주장해온 머스크는 인간이 원격 조종하면서도 자율 기동이 가능한 전투기 도입을 강조해왔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화 수장에 지명된 상황. 이번 언급은 미 국방부의 F-35 관련 비용을 대거 삭감할 수 있다는 신호를 발신한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국방부의 F-35 관련 비용은 모두 4,85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0% 증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총 3,000대 이상의 F-35 전투기를 생산할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미국 군대와 동맹국들의 약 1,000대를 인도한 바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머스크의 조롱에 대해 F-35는 세계에서 최첨단의 생존 가능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투기라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록히드 마틴 주가는 현지 시간 25일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